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오늘도 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은 5스타 모바일 전문가죠. 윤효은 대표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굵직한 이슈로는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경우에 이제 단기 저항선 633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간밤 5% 정도 상승세를 보인 채 마감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차량용 반도체 혹은 전기차 관련 업종들의 상승세가 예상되는 부분이니까요. 관련 업종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과 특징 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국내 시장은 일단 최근 조정 국면이 좀 깊어지고 있는 반도체 업종들은 지금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잇따라 공장 증설을 좀 발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장비 투자 금액만 해도 1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시장이 힘을 좀 받을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고요. 또한 현재는 2차 전지, 바이오, 메타버스, 차량용 반도체 업종들을 대상으로 한 순환매가 좀 이어지는 시점이라서 강세가를 보이는 업종들을 체크해서 2분기 실적 호전주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윤효은 대표와 오후장 투자 전략과 특징 업종 살펴봤습니다. 오인오색 5스타의 투자 전략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5스타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주시면 다양한 정보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